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청소년 상담사란 자격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 상담 분야의 국가 전문 자격으로 심리 상담 분야와 관련한 유일한 국가 자격입니다. 상급의 응시 자격으로는 상담 분야 4년제 학사 또는 상담 분야 2년제 플러스 실무 경력 2년 혹은 타분야 4년제 플러스 2년 혹은 타분야 2년제 플러스 4년 혹은 고졸 플러스 5년이 필요하며 2급에는 상담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상담 분야의 학사 플러스 실무 경력 3년 혹은 상급 자격증 플러스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1급은 상담 분야의 박사 혹은 상담 분야 석사 플러스 4년 혹은 2급 자격증 플러스 3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급과 2급과 1급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을 마지막으로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